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시동을 걸려던 강남이나 목동 아파트에는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막상 치솟는 서울 집값 잡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 강화 카드까지 꺼내면서 재건축 시장에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 초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 과정을 까다롭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강남과 목동을 비롯해 서울 내 10만 3천여 가구가 안전진단 강화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난 연말부터 1억 원가량 가격 상승세를 탔지만 거래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빨리 뭐 한 3년 되지 않을까요? 좀 하지만 이번 규제가 또다시 시장 양극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단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또 희소성을 또 부여를 해서 또다시 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요. 강남 재건축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인근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뭐 초기 재건축 단지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수요가 완전히 사그라진다기보다는 규제가 덜한 한강변 재개발이나 신규 분양 시장으로 수요자가 이동하는 현상. 재건축 연한 연장이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입니다.